네, 이번 동작은요. 예쁜 S자 척추 곡선을 만들어줄 롤다운 동작이에요.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 발바닥에 이렇게 밴드를 감싸주실 거예요. 발과 발은 주먹 하나 넓이 정도만 넓혀주시면 되시고 그대로 양손은 무릎 옆에서 잡아서 밴드가 튕겨나가지 않게 손을 한번 감아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준비가 되셨으면 뒤꿈치는 바닥에서 딱 유지, 발등을 당겨서 밴드를 살짝 잡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대로 허리 한번 길게 펴고 내쉬면서 배꼽을 쏙 넣어서 꼬리뼈에서부터 말아서 척추를 하나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정수리까지 내려가실 거예요. 여기서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위에 척추뼈부터 하나씩 무겁게 떼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허리 길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뻗어 후 옆구리 길게 골반부터 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내려가셨다가 숨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정수리부터 끄덕 당겨서 후 척추 하나하나씩 복부 힘으로 배꼽은 끊임없이 안으로 넣어서 척추를 길게 끌어올려주세요.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다리를 펴고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등 뒤꿈치를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를 말아서 배가 등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쭉 가주시는 거예요. 골반 앞면이 늘어나고 척추가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정수리까지 내려가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무겁게 하나하나 이때가 중요해요. 배꼽을 더 안으로 당겨서 몸통을 아주 납작하게 휴지 그대로 허리 길게 세우고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 요추 척추를 정말 한 칸 한 칸씩 바닥에 스티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절해서 내려가시고 올라올 때도 스티커를 딱딱한 스티커를 뗀다고 생각하시면서 올라오시면 돼요. 명치를 바닥으로 눌러내면서 하나하나하나 일어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복부 힘이 약하신 분들은 다리를 굳이 펴지 마시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릎을 접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고개를 다 붙이면 못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키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꼬리뼈부터 말아서 배가 등을 밀어내는 느낌만 주셔도 충분하세요. 등에 C커브를 만들어주셨으면 그대로 배꼽은 계속 안으로 당겨주면서 천천히 등 커브 유지한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허리 길게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이렇게 꼬리뼈부터 말아서 골반을 굴리는 연습만 해주셔도 충분하세요. 날개뼈 사이가 늘어나고 후 내쉬면서 위에 척추뼈부터 하나하나 올라와서 허리 길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 커브, S커브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복부를 쫙 조여주는 데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딱 10번만 진행해주세요.